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저희가 앞서서 좀 만나보고 왔는데 12월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 지표를 좀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월 달부터 지금, 그러니까 신년부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좀 다른 관점으로 다시 이제 그 작년에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다시 좀 투자 관점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는 말씀드리겠고, 사실 이게 그 수출입 동향이 1월 1일 날그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신년과 같이 연휴가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는 많이 부각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부각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투자 관점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져왔습니다. 수출입 쪽이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의 뭐 12월 반등 포인트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소장님께서 또 섬세목수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뭐 일단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예, 먼저 이제 그 12월 수출입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12월 수출입 동향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5% 이상 증가를 하면서 576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3개월 연속 증가를 한 상황이고, 2022년 7월 이후로부터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흐름들이 매우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23년 수출은 그 전년 대비 한 7.4% 감소를 한 건데, 그러니까 작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살펴보니까 6,326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포인트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수출 호조가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도체 수출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10월에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됐던 게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나중에 그 하반기로 가면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작년에 이제 무역 수지의 경우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3년 무역 수지 그 적자 규모가 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그좀 크게 축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최근 수출 개선의 흐름에 힘입어서 3년 만에 최대 실적인 44억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된다 한다면은 올해의 경우에도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 좀탈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좀 야속하게도 주가는 지금 좀 약간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 한다면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흐름들이 좀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역 수지의 경우에는 지난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를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상황은 지금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명확하게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좀 출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좀 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발표가 된다 한다면,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고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코멘트의 경우에는 산자부 장관이 그 작년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멘트에 대해서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좀 수출이 크게 나왔는지가 중요한데요. 어느 쪽이 조금 이 증가폭이 컸습니까? 일단 12월 네, 살펴보니까 그 15대의 그 수출 품목 중에 총 8개 품목이 수출이 좀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21.8%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17.9%,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18개월 연속 플러스의 흐름들을 보여준 것이 자동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을 좀더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일단 1분기 때까지는 계속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선박의 경우가 증가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경우에는 47.2%를 기록을 했는데, 5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 이외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도 5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에서도 2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좀 보였다 보니까 이 5개의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 저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원달러 환율 흐름에 영향은 없었나요? 흐름들의 영향이 좀 일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흐름들이 좋아졌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플러스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것은 다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그 기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CD가 있기도 하고 OLED가 있기는 한데 이 OLED 쪽에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한정적으로 뭐 스마트폰이나 이쪽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IT 쪽에서도 OLED 쪽을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통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시장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의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증가세를 보였는데 국내 최대 수출국이 20년 6개월 만에 미국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쪽에 수출을 잘하고 있는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대미 수출액에 대해서도 뭐 그 부분에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지기도 했는데 중국이 그러면 완전 나빠졌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수출은 109억 달러를 기록해서 8월 이어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만 좀 분위기가 좋아진다 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기준점이 코로나 이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봤을 때는 아, 이게 미국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두고 섹터를 잡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2023년 한 해에는 작년 한 해에는 자동차 일반 기계 그리고 선박 3개 품목의 수출이 굉장히 좀 증가를 했던 것이 그 주요 포인트였고 특히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와 SUV 등의 고부가 차량 수출 판매 호조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뭐 현대차와 뭐 기아가 주가가 뭐 일부 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 흐름들은 수출 판매 때문에 그런 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일본 엔화 때문에도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수출이 잘 된 것도 포인트가 될 수는 있지만은 일본의 그 부분에 엔화 쪽에 대한 체크 포인트도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2022년 때 541억이었는데 이게 1억 달러입니다. 달러인데 30% 이상 지금 이번에 증가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역별 수출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유럽, 중동 쪽의 4개 시장의 수출이 좀 증가를 했던 것이 포인트다 보니까 올해는 이 미국 쪽이나 중동 쪽에 대해서 수주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좀 포인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어느 정도로 강했습니까? 반도체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작년 1분기 때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했지만은 뭐 죽 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그 당시 때 오히려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당장 뭐 2분기, 3분기에 반등할 거다. 아. 4분기까지 그게 이제 지연이 됐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오늘 소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데이터가 어쨌든 지금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수출 동향이 굉장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 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68억 달러 정도 1분기 때 기록을 했고 2분기 때는 75억 달러를 기록했고 3분기 때는 86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10월부터 이게 지금 그 89억 달러 그리고 11월 95억 달러 그리고 12월 110억 달러를 기록을 했
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보다도 21% 증가를 했다는 것은 작년 4월에 이 반도체 수출이 꺾였던 부분들이 4분기 때 그 마지막 연도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크게 증가를 했다는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반도체 쪽에서 부가가치, 고부가가치 관련된 고성능 관련된 좀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 실적에 대해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반도체 업황 개선이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한 해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넘어갈 것은 업사이클에 좀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영업저차폭을 좀 더 줄여주고 플러스로 전환이 된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는 그 이제 플러스가 전환이 됐을 때는 그때는 아 이제는 이 투자 시점보다는 매도 시점을 언제를 잡아야 될지를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제 뭐 재고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고정 가격이 10월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노트북을 알아보고 있는데 CPU 쪽을 보니까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은 지금 아니면은 뭐 나중에는 그 가격이 낮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의 그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러한 그 산자부에서 발표된 자료들이 오히려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고정 가격이든 수출액이든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쪽은 계속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지금 AI 서버 투자 확대든 AI 쪽에 굉장히 좀 접목이 되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상승 가능성을 계속 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반도체는 뭐 수출 데이터도 잡히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HBM도 있었고요. CXL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반도체가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지금 다 반도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뭐 이건 반도체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엮인 기업들 샀는데 생각보다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잘 보고 종목을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가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좀 엮이면서 묶이면서 그런 특정 종목들만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이슈들은 어떤 것들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반도체 이렇게 이슈 많은 걸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요. 예, 작년에 이제 흐름들을 보자 한다면 맨 처음에는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 그러면서 디램이든 랜드든 이게 언제 이제 뭐 가격이 고정 가격이 올라가냐 재고가 줄어드느냐가 포인트였는데 갑자기 HBM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HBM 이슈가 팍 불기 시작하더니 HBM 이슈를 통해서 쭉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 이제 HBM 관련된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다 했더니 갑자기 삼성전자가 뭐 업계 최초로 CXL 메모리 동작에 좀 검증에 성공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CXL 쪽으로 이슈가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CXL에 대해서도 좀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는 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은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그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DRAM 저장 장치들을 활용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지만 그만큼 그 좋다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하게 좀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온디바이스 AI의 한 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게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고성능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앵커님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그 가는 종목만 계속 가지 않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팬리스 기업하고 디자인하우스 업체들 중심으로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뭐 한미반도체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봤을 때는 그 같이 이제 그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같이 좀 연계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CXL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갑자기 칩랩 이슈가 올해부터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3C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이 3C가 칩넷과 CXL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안 살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칩넷 시장의 경우에는 뭐 28년대까지 약 192조 원 규모에 대해서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칩넷의 경우에는 CPU와 GPU 그리고 입력 출력 단자 등을 각각 공정에서 생산하는 데 합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터지자마자 3S 코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들 중에 3S라고 하죠. 근데 그 상호 명칭은 3S는 절대 아니고요. 3S 코리아라고 합니다. 3S 코리아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인 연관점이 있던 것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3S 코리아가 반등을 한 거지 칩넷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기에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칩넷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었고 CXL의 경우에도 뭐 시장이 20조 원을 28년까지 전망을 한다 했으니까 계속 좀 성장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드 칩의 경우에는 HBM 등의 그 고객사 맞춤형 칩을 개발하고 양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와 AMD 그리고 인텔 등에 대해서도 지금 자사 제품에 적용하는 그 SK하이스 쪽에 SK하이스를 통해서든 뭐든 자사 쪽에 적용될 수 있는 HBM3를 좀 어느 정도 요청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온 디바이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3C 쪽의 분위기도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도대체 반도체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은 이 3C까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도 더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이슈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주는 한 번도 그 전망대로 따라간 적이 없거든요. 이게 잘 갈 거다 하면은 늘 그걸 약간 비껴가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느 쪽 보세요? 사실 이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업황 회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네. 반도체를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야지 사실 지수가 가니까요. 예, 그리고 반도체가 가야 되고 2차전지도 가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다 같이 가야지 제조업이 살아야지 국내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 근데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성능 중심의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디램과 고정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판단을 했을 때 이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에 따라 반도체 쪽에 손실이 얼마나 줄었고 증가를 했는지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든 칩넷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영업 손실을 얼마나 줄여 반도체 부분에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증가를 시켰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를 했다 한다면 1분기 때 더 크게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1분기 때 크게 증가를 했다면 2분기 때 일단 그 정도 상승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에 대해서 매도 시점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파악을 했을 때는 2분기 때까지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전망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많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를 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그 수치가 3분기 때는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었는데 4분기 때는 그 수치가 굉장히 좀 잘 찍힐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하나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동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수치가 크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이게 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QRT를 갖고 왔는데 이 QRT보다도 HPSP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HPSP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경영진에 대해서 분위기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QRT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편이고 시총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지만은 기업의 성장성을 봤을 때 QRT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QRT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연관성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데 추가적으로 북미 스마트폰 제조사의 레퍼런스도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신뢰성 평가 그리고 종합 분석 기업입니다. 그래서 인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히스토리가 뭐냐면은 현 대표이사가 SK 하이닉스 자회사였던 SK 하이 ENG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해서 그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연관점도 상당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그 AI 반도체 기업 중에 뭐 대표적으로 사피온도 있고 그렇긴 한데 리벨리온과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AI 반도체 리벨리온 이 기업이 올해 아톰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관점도 좀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는 OLED 쪽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OLED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덕산 네오루스도 좋지만은 P&H 테크도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LX 세미콘도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LX 세미콘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레드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